저는 지금 시간이 이제 4시가 다 됐는데 요 앞에 몰이 있다고 해서 몰 네 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할 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간 김에 이제 커피라도 좀 사오려고 나왔습니다. 저게 또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라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나시고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나시고랭 항상 그 약간 그림으로만 보고 직접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일 뭔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나시고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스타벅스도 파네요. 외다왕으로 갑시다. 일단 어느 나라에 가든 이 스포츠 매장, 신발 매장은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신발이나 이런 거는 해외 다니다 보면 예쁜 거 되게 많더라고요. 야, 한스 신발이다. 시그니처 신발. 커피는 아무래도 스타벅스죠. 이 세상 어딜 가든 스타벅스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. 디카페인이 있을까? 오케이, 저는 디카페인. 아, 세 잔. 그리고 디카페인 한 잔. 사도 내가 쓸 일이 없겠지? 그냥 텀블러 너무 많아. 그래도 이뻐. 내 건 디카페인이에요. 인도네시아의 디카페인 맛을 한번 볼까? 아주 좋군요. 아주 좋아.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직원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가져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면서 또 이렇게 바깥도 보고 도착해서 밥도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제가 불렀으니 그래도 사줘야죠. 저는 제가 불렀으면 저는 제가 조금 보답해준 편이에요. 저번에도 일본 갔을 때도 이제 동키호텔을 가는데 혼자 가 있어서 스태프 4명을 데려가가지고 사줬거든요. 그때도 그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먹었지. 와규? 와규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든든하게 먹고 나왔었죠.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. 근데 갑자기 루아 커피를 사오려고. 뭐 저희 불이 똥으로도 충분해. 저희 누나가 불이 똥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, 네, 저도 루아 커피를 먹은 적이 없어서 이제 고양이의 똥으로 한 커피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커피를 안 먹어서. 그냥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사가는 거지만 잘 찾아봐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브리똥은 농담이에요.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? 아, 이것도 똑같네. 똑같은 거 아닌가? 왜 아빠는 루아 커피를 사오랬을까? 뭐가 되게 많다. 오늘은 내가 쏜다. 맛있다. 맛있다.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. 고추 안 먹어. 맛있다. 맛있다. 절로 가. 너무 좋아.
저희 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저는 오늘 승식이 형의 수영을 맡게 될 수영 선생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어디서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요. 저는 아니, 근데 그렇게 잘해요? 저 생존 수영법입니다. 너무 잘하던데?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있는데, 네. 음파를 못하겠어. 쉬워요, 쉬워요. 쉬워요? 네. 저 이거밖에 못합니다. 저는 그걸 못. 이게 생존 수영 아닌가요? 아! 이번에 한 분이 저와 저 수경을 맞추고 오신. 예. 네. 음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파. 자. 근데 저는 할 때 네. 숨을 뱉어야 돼요? 해야 돼요? 아니면? 그러니까 그 음파 할 때 파면서 같이 마시면서 가야 돼요. 같이 마시면서? 네. 아. 근데 되게 어렵네. 근데 그것만 따지면 되겠어. 전 시선을 어디다 둘지만 다르거든요. 시선은 어디에 둬요? 저는 가는 방향에만 시선을 둬요. 발은? 발은 제트 그 네. 보트처럼 아 무한함. 아 오케이 오케이. 팔은 힘껏 힘껏 앞으로 가겠다는 그 앞으로 가겠다는. 아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네. 이게 팔이 이렇게 했을 때 네. 이렇게 해야 돼요?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? 저는 졌습니다. 아, 저어요, 이렇게. 저는 이렇게 저어. 안 보이지만 이게 저어요, 이게. 아, 오케이. 이게 물발이에요, 물발. 근데 젓는 것보다 앞으로 뻗어나갈 때 이렇게. 아, 뻗는 게 좀 더 중요하다.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. 네, 저는 이렇게 좀 쭉쭉 뻗어요, 그냥. 아,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? 네, 뻗어요. 안정적이야 얘는. 뭔가 하하하 이러는데 나는 이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하하. 아니 큰 힘을 안 들이는데 되게 잘해. 네. 입 닫지 말고 입 열어. 열어 닫아. 열어 닫아. 열어 바다 열어. 발 놀고 있어. 발 쳐. 발 쳐라고. 발을 씩 발을 막 쳐요. 많이 놓고 있었어요. 네. 진짜 미치듯이라도 이게 동아리 죽을 때까지 갑시다. 먹고 발 좋아. 뭐 앞으로 나가는 뭐 하는 거야. 입 열어. 발 쳐. 발이 놀잖아. 앞으로 뻗어. 아 힘들어. 이거 봐. 자 발을 신나게 쳐. 앞으로 가! 놀면 안 돼! 발 저! 발 놀아! 발 놀잖아! 빨리 가! 내가 아. 끊는 게 더 빠르겠어! 아. 아. 발을 아무리 이렇게 저어도 앞으로 잘 안 가요. 방배할 때처럼. 어, 방배할 때처럼. 내려주고, 내려주고, 쭉 이완시키잖아요. 어. 그 느낌으로 물을 가르는 거예요, 저는. 아. 방배를 쭉 찢어주고, 발레쭉 찢어주고, 찢어주고, 찢어주고. 아니 무슨 빼빼야 돌려 몸이 계속 돌아가야 돼. 아 돌아가야 돼. 태평양 한가운데야. 저기까지 가야 육지야. 아 힘들어. 제게 정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네, 제게 정석이 아닙니다. 아니 근데 잘하니까. 네. 아 살려주세요 이제. 어디가 아 살려줘. 어디가 아 어디가 일로 와. 아 어디가 아, 어디가 아 이거 전신 운동이에요. 아 힘들어. 아 진짜.